미안한데, 조금 4차원 같아요, 본인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잖아. 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고, 점은 좀 보러 다녀보셨어요? 많이? 지금 감을 얘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제자 얘기라고, 제자라고도 얘기가 나와. 지금은 내가 뭘 해도 내 마음에 차는 거가 없어. 본인이 내 마음에 차는 거가 없고 돈, 사람 전부 다 쳐요. 서서 좀 내가 좀 모을라 하고 있으려면 나가. 손해가 지금 난다 그래. 손해가 난다 그러고 어디 사실은 투자, 그러니까 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크게 잃었다고도 나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나가는 거. 그래서 좋았거든요. 그 점이 그러니까 자꾸 세요, 전부 다 세요. 그게 언제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언니는 그게 언제쯤 한 그것만 나한테 물어보잖아. 근데 나는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언니를 보고 하나, 두개 풀어가면서 하나도 얘기를 해야지. 언니가 원하는 답을 내가 해줄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말하면 끝이겠지. 미안한데 올해 또 나가는 게 있어, 돈이. 돈이 아니 작년에 제가 전지산 거의 잃었는데 제가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데 돈이 나갈 게 없는데 지금 돈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문서가 됐든 뭐가 나간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사람 다 나간다고. 올해도요? 올해 근데 나가는 게 있어요, 진짜. 나왜 자꾸 법당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언니가 아니면 집안에 풍파가 있어요, 분명히. 풍파가 있는데 법당 소리가 나고 자꾸 제자 소리가 들려, 귀에. 그러면 그걸로 인한 벌전이 크게 내리는 거겠죠. 제 절에는 좀 다니거든요. 절에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작년에 크게 그래갖고 거의 뭐 사람 구실 못하고 거의 지냈는데 그 어떻게 언니도 진짜로 내가 낸대야, 원래. 근데 그 돈을 지금 찔끔찔끔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50뭐 이렇게 택도 아니게 받고는 있는데 이번 달 3월 27일 날 돈을 좀 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 사기친 사람이 지금 준다 하고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사기친 사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남자 둘 다예요. 둘 다? 지인들이었어? 근데 남자가 그 뒤에 조종했죠, 그 여자를.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이 사람들은 언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 그 남자가 제 공증을 세웠거든요. 공증을 세웠는데 돈을 찔끔찔끔 준게 지가 뭐 하여튼 맞아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그이 3월 27일 날 가게 하는 그 와중에 사기를 저한테 쳤기 때문에 일단 가게는 있거든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를 팔때 저한테 답은 얼마라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
뭐 지금 거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해갖고 3월 27일 날 돈을 담은 얼마라도 지금 주겠다고 얘기 말은 했거든요.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랬죠. 근데 그 요번에 받겠다는 받는 돈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부 크잖아.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크잖아. 근데 쉽다 소리가 안 나온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담은 100만 원이라도 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담은 얼마라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그 정도는 나오는데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는 작은 금액 있잖아. 작은 금액은 확률적으로도 되는데 제가 사기 1억 3,500 당했어요. 근데 그 금액에서 50, 100 이렇게 지금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니까. 근데 분명히 피해갈 방법이 있었다 한다. 그때도. 그리고 본인도 직감적으로 이게 아닌데도 있었대. 있었는데 본인이 사실은 뭐에 홀린 거야. 맞아요. 뭐에 홀린, 진짜 홀린 거야. 저 그것 때문에 제가 번개탄 몇 번 피울렸어요. 저 진짜 죽을랬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도 피아봐라 죽는 거 안 죽는다. 사회생활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처음 사기를 당한 거라서 그것도 1억이란 돈을 큰 돈을 제가 뭘 씌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네. 아 얘기했지만 부모복이 있어요. 돈복이 있어요. 인복 있어요.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다 이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드는 돈이다. 네. 맞지? 네.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졌거든. 네. 죽고 싶지. 근데 점 보러 많이 다녔다며. 네. 누군가들 본인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도 해줬다. 얘기를 안 해줬어. 누가 안 해주던데. 그 진짜 안 해주더나. 네. 수만 봐도 그렇고. 사기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제가 이런 미친 짓걸 안 했겠죠. 사기라기보다는 돈이 크게 샌다는 게 나와. 아, 그런 얘기를 안 해. 못 들었어. 그렇게 말 다녀도.